자, 그러면 전화 3390님께서 롯데 관광 개발을 올려주셨는데요. 2부의 공통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16,710원 수익을 내고는 계십니다. 근데 어제 이제 딱 고점 찍고 오늘 4% 가깝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렇죠. 낮지 않은 가격에서 사셨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수익이 나기는 하는데 떨어지니까 살짝 불안해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시적인 뭐 조정인 건지 아니면 네. 방향을 바꿔버리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김민주 전문가부터 투자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뭔가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보유? 네, 운용용님은요? 네, 저도 보유 의견입니다. 네, 쌍보유 되겠습니다. 자, 우선 김민주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우선 그 중국 관광객 이제 6년 만에 어떤 다시 열린다 개시 이야기하고 나오나 상당히 뜨거웠다가 뭐 또 중국 경기가 생각만큼 좋지 않다 뭐 이러면서 또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 발빠른 경제 방송들 대응도 저는 안 좋다고 보여지는 쪽이에요. 저는 그때 좀 사무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부자만큼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네. 중국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모두 다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가 안 됩니다. 예, 맞아요. 제가 그렇다네요. 정말 중국 부호를 만나봤는데 예전에 저보고 중국 부호 닮았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복스러우시잖아요. 네, 예전에 있어요. 마카오 갔을 때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면 니하오 이러더라고요.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아, 너무 재밌어요. 네. 이렇게 시선을 보시면 밤에 좀 웃으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중국 부자들이 저희도 여행을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뭐 돈을 얼마나 아낍니까? 맞아요. 아끼고 아끼고 해도 면세점 가고 써야죠. 카지노 가고 그럼요. 중국 부자들이 이렇게 강남에 모 호텔 인자로 시작하는 이런 데 좀 가게 되면 네. 거의 1억씩 써요. 막 카지노 우와. 가면 1억, 2억씩 이렇게 씁니다. 다르네요. 스케일이 틀립니다. 드랍이 장난 아니에요. 네. 개인 비서들까지 다 붙어요. 아, 그 손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과정이 정말로 야,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네요. 저는 이런 카지노 파트나 뭐 롯데관광개발도 카지노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강원랜드가 좋냐 파라다이스가 좋냐 롯데관광개발이 좋냐 예. 최근에 뭐 전환사채 발행 이야기도 있었지만 맞아요. 예. 오늘 5일선 지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 뭐 롯데관광개발은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 이 그 연속성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6년 만에 열렸고 사드 보복 이후에 이제 지금 처음이잖아요. 명동이 좀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한데 카지노 파트는 제가 봤을 때 좀 특화되지 않겠나 면세 파트라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중국발 홍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롯데관광개발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예. 지금부터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의 하락은 그러면 단기적인 하락일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좋아요? 네, 뭐 좀 쉬어갔다 보여지고요. 중국 관련된 주들이 요즘에 뭐 거래 대금이나 증시 자금 자체가 60조가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쵸. 계속 이런 국면은 지속입니다. 오늘 뭐 2차전지 전반적인 파트도 다 쉬었거든요. 네. 근데 네. 저는 전환사채 발행이 좀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가액 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좀 20일선까지 조정을 받나 이렇게 좀 보여졌는데 오늘 지켰어요.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 차트 모습을 보시게 네. 되면 거의 수직 상승인데 지금 9,000원부터 17,000원까지 네. 계속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네요. 주가가. 그래서 10살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5일선 타기를 하면서 14,500원 정도에 진입을 하셨는데 비중이 조금 많아서 솔직히 왜 축소를 안 하셨을까 어제 오늘 의문점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주식 비중에 대한 본인은 비중은 본인의 확신일 수도 있고 스타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뭐 알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은 뭐 실적 반등세 또 모멘텀 반등세 이런 부분은 확실히 반영될 것 같고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은 오늘 5일선이 안 무너진 걸 보니 네.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좀 선정을 하셨을 때 좀 네. 재무나 기본적 분석사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선정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났고 빚이 좀 있군요. 지금은 주가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그러면 좀 네 저는 목표가는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반등이 많이 나와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부분 좀 높겠을까 하다가 눌림목 구간이 좀 걱정되거든요. 주가 이렇게 좀 올라갔다 또 쉬었다 다시 또 힘차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1차 이번에 지금 파동 모습은 18,000원까지 목표가를 드렸고요. 예. 우리 시청장님의 그 손절가도 조금 더 높은 구간에서 1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비중도 워낙 많이 실으셨고 이 상승에도 안 파신 걸 보면 이 중국의 스케일을 좀 믿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면서 수익 조금 더 키워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준영 운용력도 역시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네.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보십니까? 예, 저는 이번 그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이 8월 9일 날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네.
가장 큰 수혜주가 종목으로 따지면 저는 롯데 관광개발을 좀 보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업종으로 따지면 카지노 쪽, 제품으로 본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밥솥을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아, 그렇게 밥솥 한다면서요? 네? 네. 옛날에 저희 어머니나 이런 세대 때는 일본 네. 가가지고 밥솥 듣고 코끼리 밥솥 엄청 사시더니 우리나라에 와요. 그렇죠. 중국 사드 이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 와서 밥통을 싹쓸이해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신기하네. 네. 그다음에 이제 단체 관광객 관련해가지고 롯데 관광개발이 제주도에 있으니까 네. 제주도에 제주도 시내에 가장 높은 빌딩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최신식 건물이고 호텔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리조트 회사예요. 아, 거기서 다 쓰면 되네요. 그러니까 호텔도 이제 풀로 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주도 쪽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통해서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제주도 직항 노선이 중국 쪽에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효과 자체가 8월 9일 날 단체 관광객이 허용됐지만은, 제주, 롯데 관광 개발, 호텔, 카지노 부분의 실적은 이미 7월 달부터 매출액이 작년 대비 급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월 9일 날 시행이 좀 됐으니까 최근 들어서 예. 이제 단체 관광객들 서서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가장 직격적인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예산을 조금 이제 좋게 보는 이유 자체가 최근에 기사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뭐 최근에 4, 5년 동안 적자가 거의 8천억 정도 단기 순손실만 났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을 텐데. 8월 달에 직원들한테 거의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50% 정도의 보너스를 줬다고 그러거든요. 돈을 못 버는데요? 앞서 이제 전환사채도 발행했다는데 그만큼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7월 달, 8월 달 이후에 실적이 뚜껑이 열리면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그런 또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 이렇게 적자 나면 쉽게 못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적자가 나게 되면 걱정하는 것 자체가 네. 거의 뭐 자본을 계속 까먹으니까 증자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도 그렇죠.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카지노 특성상 이렇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돈을 대려고 하는 한 방이 있군요. 큰 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증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한다 하더라도 3호를 통해 가지고 돈을 대려고 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드 거의 확실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저는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본 이유 자체가 이 회사가 코스닥 종목인데요. 코스닥 종목에 현재 공매도 장고, 이게 코스피인 겁니다. 코스피일 겁니다. 코스피 장고, 코스피예요. 코스피 중형주인데 코스피 공매도가 1위 기업입니다. 1위였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잠깐 들어가 봤더니 1위가 후성이고요. 네. 2등이 이해 종목이에요. 맞겠어요. 예. 장고가 저도 요즘 뭐 계속 공매도 장고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쇼스퀴즈가 언제 들어오냐를 보기 위해서.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480만 주가 피크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450만 주더라고요. 이게 3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앞서겠다시피 코스피 종목의 후성 다음으로 공매도 장고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쇼스퀴즈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주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제2의 에코프로처럼 지난번에 에코프로가 쇼시키지 되면 주가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영향을 충분히 업종이 턴 어라운드니까. 근데 아직은 애국인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쇼시키지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쇼시키지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얘들이 손실을 더 이상 나지 않게 해피하게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매도를 대충 봤더니 14,000원대의 공매도를 많이 찾더라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18,000원, 2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게 되면 소시키지 형태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표 주가를. 그래서 보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있던 밸류라든가 본다 하더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높아가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전환사채가 많이 반영돼 있으니까. 네. 그런 또 오버슈팅이 나온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 종목은 2만 원을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제가 2만 2천 원 잡은 자체가 이 종목이 11,000원대 언저리에서부터 주가 떴거든요. 네. 주가는 대체로 100% 정도 올라가면 좀 쉬거든요. 그래서 네. 2만 2천 원도까지는 이 종목은 충분히 수급적인 영향을 고려해본다면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보유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목표 주가 22,0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 이분이 비중이 조금 많네요. 예. 그러니까 반 정도.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다 팔 필요는 없겠지만 반 정도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15,000원 이탈한 시점에서 손절하는 정작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390님께서 롯데 관광개발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다 보유 이렇게 좀 주셨고요. 김민준 전문가는 이제 좀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하셨고요. 박준현 운영력도 상승세에다 포인트를 잡으시는데 이제 공매도를 한번 역이용해보는 그런 전략입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하셨습니다.